사람들이 제가 이런 캐릭터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이라고. 어, 좋아, 좋아. 어. 네. 밸런스 게임 저 좋아해요. 네. 어색, 아, 진짜. 어색함을 나, 좀 나 풀고자. 예, 네, 준비해 봤어요. 아, 내가 어저께 밸런스 게임 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아, 잘 됐다, 잘 됐다. 뭔가 마음이 통했구나. 언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오늘 너무 쉬운 것만 준비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어려운 약간 제가, 고난이도.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가인의 선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둘 다 안 먹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아, 진짜. 아, 근데 꼭 선택해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꼭 선택하셔야 돼요. 한대면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 뜨거워. 누나는 근데 한 대면 뜨거운 거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따뜻한 물 아니면 뜨거운 거 먹으니까 차도 항상 뜨겁게. 민초? 반민초. 민초? 응. 민트초코? 네.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반민초는 뭐야? 아니다, 싫다? 네. 응. 어려운데? 민초, 반민초. 반민초. 그 누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반민초 다니신데 오늘 운전하고 있는 승진이가 누나한테 아이스 민트 초코를 가져와가지고 누나 이걸 원샷을 하지 않으시면 차를 가드레일에다가 박아버리겠다. 그렇게 목숨을 위협을 한다면 누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얼음 아메리카노랑 네. 민초랑? 아 진짜 나는 근데 어떻게 하지 차를 가드레일에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극단적으로. 네, 왜냐면 나는 커피를 먹으면 일단 잠을 못 자요. 아, 네,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커피는 진짜 못 먹는데. 그리고 전 진짜 단 걸 싫어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요. 저는 아, 둘 다 너무 별론데. 그래도 가드레일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진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살짝 박아주세요. 네. 나 그리고 저희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깻잎 떼어줄 수 있냐 없냐? 네, 네. 아 그건 안 되죠. 깻잎을 왜 떼어줘요? 아니 그니까 아, 내 깻잎만 떼줘야지.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깻잎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깻잎 논쟁에 이어서 다음으로 새우 논쟁이거든요. 새우는 뭐야? 까주는 거? 네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애인 절친 새우 까주기, 절친이 새우 애인 새우 까주기. 봐봐요. 애인이 나 안 맞죠? 걱정 마. 새우를 까주기. vs 그리고 절친이 애인의 새우 가죽이. 절친이 애인의 새우 까주는 게 낫다. 애인이 절친의 새우를 까준다? 그거 안 되죠. 아 까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안 까줄 것 같은데. 언니 실장님이 머리 이쁘게 넘기라 했는데 벌써. 나 안 맞죠? 걱정 마. 제가 이런 거가 안 돼요.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산의 밤새기 vs 산의 굶기. 간단한 게 없어. 언니한테 둘 다 너무 어려운데? 3일 밤새기는 저 9시면 자가지고 저 진짜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5시, 막 6시 이때 일어나는데 저는 안 자는 건 안 되는데 밥은 진짜 안 먹기는 더, 더 안 돼요. 나 안 돼. 밥 안 먹는 건 안 돼요. 근데 나 차라리 3일 안 잘래요. 밥 안 먹는 거는 전 한 끼도 못 굶어요. 그러면 누나 3일을 안 주무시는데 그때 식사로 아이스 민트 초코가 나온다면? 죽일 거야. 진짜. 근데 누나 여름 겨울 하면 누나는? 전 100% 여름이죠. 여름. 아 무조건 여름이에요? 네. 전 추운 게 진짜 싫어요. 또 어려울 것 같아. 10살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60세 나이로만 남은 평생 살기.
어,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전 60대. 60? 어. 네, 전 늙는 거 좋아요. 그 이유는 점점 예뻐지기 때문인가요? 죽여! 어, 그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경험이 생기고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하는데 10살은 너무 나이 드는 거 저는 좋아해요. 다음은 순간이동 초능력합기 변신 가능 초능력합기. 이거는 난 순간이동. 순간이동. 네. 순간이동. 이제 밸런스 게임은 이렇게 끝나고 네. 맛보기를 하고 제 질문 드릴게요. 언제 깨요? 아 저요? 못 깨요. 맨 마지막은 제이일 것 같아요. 맞았어. 네. 난 이만 빼고 나머진 다 로봇이에요. ESTJ. 그러니까 뒤에는 다 로봇. 큐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은영 박사님 진짜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너무요. 저 실물 영접 후기가 어떠셨는지. 저 근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근데 안 피곤하세요? 몇 번이나 오셔서 안 피곤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주시고 진짜 찐 감동. 완전 내가 선생님을 정말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 성덕이 진짜 또 감동받아서 또 넘어가고. 언니 이거 수파를 보셨었어요? 안 봤었어요. 원래 못 봤다가 미정이가 한다고 그래서 수파 봤죠. 네, 정주 얘기했죠. 댄스를 하고 싶은 욕심. 저것도. 저는 몸이 고장난 인형이에요. 진짜 안 움직여져요. 박수를 그렇게 빨리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나 너무. 어떡해? 진짜 이런 일이야. 야. 아,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우. 아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자 짜잔. 와. 오늘. 원래 진짜 첫 촬영 때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아 케이크를 이렇게. 짜잔. 그 위에가 포인트입니다. 형태 대한민국 한가위. 아 뭐야 완전 웃겨. 한가위 보이고 와. 아 웃긴다 이거. 언니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드세요. 네. 어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 진짜 근데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다. 제가 진짜 내가 이제 나의 그걸 알았어.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 나의 정체를 나의 자아를 이제 깨달았어. 아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구나. 제재님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네. 근데 또 누나 듣는 것도 근데 잘 들어주는데 딱 굴 리스너인데 말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다. 한가위 예능의 맛들이다. 제가 그래서 그걸 진짜 나고 싶다니까요. 15야 나영석 PD님 연락 주십시오. 언니 셀카 안 찍는 거는 조금 그 불법 아니에요? 왜? 아 찍어야 되는데 네. 카메라에 사진을 진짜 안 찍어요. 유죄다 유죄. 저희의 저녁 메뉴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 진짜 어렵죠. 물고기. 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멍게, 소라, 개불 이런 거 막 다 드세요? 전 해물은 다 좋아해요. 게 일단 제일 좋아하고 게를 진짜 좋아해요. 게 그리고 뭐 낙지, 조개, 가리비 뭐 다 좋아해요. 조개구이 최고 좋아하고 저는 고기보다는 회. 언니 그러면 신조어 테스트 살짝 한번 할까요? 슬세권. 슬세권? 슬? 네. 슬은 뭐야?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는 곳? 네. 방금 지어낸 거 같은데? 방금 지어낸 거 아니야? 당모치. 당모치? 당모치. 당 떨어진다 할 때 당인가? 당연히 뭐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아... 당모치. 아니 방금 만들어낸 거 같은데? 아니 아니라고. 오적 지고 저녁 지렷. 응? 아 오늘 치킨 먹으러 가자. 네 오늘 저녁 치킨 고. 아 오저치고? 이러면 아 오저치고 일어나요 요즘 애들은? 네네.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아니 시상식 한 거 정도는 저 이벤트인데 그거를. 나는 시상식은 갔는데 네. 간 거는 알죠. 그 간 사실은. 아, 사실.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그걸 한 걸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떤 시상식이었어 이거 재밌게 했네 이랬다니까 내가.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앉은 누나를 본 거네요. 아, 아까 그 사진 처음 본 거라니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근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언니 그때 진짜 일 제일 많을 때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근데 진짜 오랜만에 프로그램 해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 문명특급 찍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재밌는 걸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예상 조회수랑 그리고 그 조회수가 넘겼을 때 어떤 공약 같은 거 잠깐. 그럼 공약을 하라고요? 공약 뭐 예를 들면은 뭐 누나의 브이로그 하루 해주기라든지 약간 그런. 그럼 한번 또 찍죠 뭐. 아 좋습니다. 그럼 그게 몇만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100만? 100만? 100만이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찍는 거야? 저 눈빛이 아닌가? 이상한 눈빛일 것 같아. 아니 100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왜냐면 100만이면 거기 이렇게 100 이렇게 써있던데? 네. 네, 많은 건데 엄청 많은 거.